채점. 부르자고. 1번에 5, 나이스. 2번에 2, 나이스. 3번에 1, 3번에 1번입니다. 나이스. 4번에 2번, 나이스. 5번에 2번, 나이스. 2번, 6번에 4, 나이스. 7번에 3, 7번에 3이요? 7번에 3, 6번, 6번에 4, 네? 아, 나 6번을 물어봐. 아, 좀 다. 8번입니다. 8번에 5번. 3번이네. 그 다음 9번. 찍었네. 그냥 체크만 하세요. 답달 필요 없이. 9번에 5번. 10번에 2번. 11번은 모두 고르셔죠? 1번, 4번. 12번에 몇 번까지 읽어? 3번. 13번은 그 페어 트래블의 예 세 가지인데 뭐야? 지역 주민의 집에 머무는 거, 지역 음식, 그 거리에서 지역 음식 먹는 거, 자전거나 또는 걸어서 여행을 하는 거. 탄소 발자국. 이게 탄소 발자국은 그 방법이 아니고, 그 어떠한 예가 있냐는 거야. 공정 여행의 예가 뭐가 있냐는 거니까. 이러한 세 가지 것들이 된다고 봐야겠죠? 14번 가겠습니다. 모두 고르시니까 이거 14번에 1, 3번. 14번. 1, 3번. 1, 3번이요. 1, 3번. 15번에 1번. 1번. 16번에는 또 4번. 2번, 4번. 모두 고르시니까. 27번에는 put up and down. It said, 뭐야, 그 다음에. 언제 돌아올 거냐. When an owner would be home.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4번. 19번에는 이것도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는 게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야. 첨성대 방문하는 거. 두 번째 날 하는 건가요? 아, 첫 번째 날은 첨성대 방문. 남산 이렇게 하이킹 하는 거. 그 다음 경주빵 먹는 거. 내 경주빵 진짜 경주빵인가? 어, 몰라요, 선생님도. 자, 20번에 5번. 21번에 4. 22번에는 뭐였어? 네, 21번에 4요? 21번에 4번. 20번에 5번? 20번에 5번. 23번은, 아, 잠깐, 21번, 22번 뭐라고? 자, 아름다운 것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이다. 환경에 도움이 된다. 그런 뜻이겠지? 그게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가겠습니다. 23번에 1, 3번. 24번은요, 이거 맞출 수 있을까? 네. That cafe is a good place where people get a light meal. 아마 맞추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아, 틀렸다. 아깝다. 25번에 처음에는 when, 두 번째는 used to, 3번은 used to, 그 다음에 would를 쓰셔도 되겠죠, 여기는. 어, 우드요? 아니, 다음 거, 두 번째 거에. 3번에 첫 번째는 used to. 두 번째는 used to나 would를 쓰셔야 되고, 세 번째는 used to. 자, 여기까지입니다. 틀린 거 번호 보자. 5번. 8번. 7번. 6번. 6번. 자, 일단 5번. 6번. 7번이요? 저 2번, 2번. 네. 2번. 그 다음에 8번. 7번. 8번 누가 틀렸나? 저요. 초대요. 넘어가서. 아, 저 8번 주세요. 9번, 10번, 11번. 9번, 10번, 11번. 아, 맞다. 아니요, 하세요. 9번. 10번, 11번. 10번, 11번. 계속. 14번, 18번. 14번, 18번. 그 사이에. 왜 그 원어원에 우지 있던데, 우지. 16번이에요. 16번이요? 왜 자꾸 일치 불일치를 틀리지? 24번이나. 25번에 3번이에요. 25번에 3번. 24번이랑 25번에 그 25번에 3번. 네네네. 23, 24, 25. 자, 또 있나요? 없어요. 자, 일단 2번 가겠습니다. 2번. 사용이 어색한 건데요. 2번. 1, 우리 볼까요? 풋프린트가 뭐야? 그렇죠. 근데 그 프린트 S가 일단 들어갔으니까 복수형이죠. 여러 개의 발자국 줄을 left는 leave의 과거니까 남겼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녀는요 다섯 개의 custom changes
그녀의 콘서트 동안 커스텀이 뭐야 커스텀이? 관습 여기 나와요? 아니요. 뭐가 나와야 돼? 그 의상이라 의상. 이거는 관습이고 의상을 바꿔 입어잖아요. 의상. 의상은 커스튬이에요. 커스튬. 자, 요거야. 이게 의상이야. 이거 지금 내용상 이거는 관습이나 음이기 때문에 안 맞죠. 그죠? 이건 뭐 틀렸어? 아니, 물론 적당히 봤을 땐 틀릴 수 있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너무 쉬우니까. 자, 5번부터는 이제 안 들으면 쳐, 5번부터 안 들으면 쳐 맞습니다, 이제. 네? 안 들으면 쳐 맞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거죠, 빈칸에. 전부 다 지금 우리가 The City, 아이고. The City, The Place, The Time, The Office, The Building.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3번 같아 보이지만 아니야. 왜냐? 자, 왜냐면 자, 뒤에 문장 보세요. I met Jim 다음에 TF는 혹시 부족한 게 인이 있네. 아, 위치네. 여긴 여기 인이 있네. 뭐지? 얘도 인이 있네. 에티 있네. 아, 지금 우리가 선행사라고 쓰는 것들이 그러네. 이 뒤에 들어가죠, 전부. 아, 맞았네. 아, 못 봤다. 그러면 지금 여긴 이 사이에 여기도 앞쪽에 지금 원래 뒤에 있었던 인이 이렇게 앞으로 온 거죠. 아, 그럼 이게 전치사하고 함께 쓰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관계대명사 들어가죠. 뭐가 될까?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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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위치. 위치죠. 근데 4번은요, 2번은요, 그는, 그는 발견하였다. 그 잃어버린 가방을 그 장소에서 in the place라고 전치사랑 선행사가 이 두 가지가 같이 빠져있죠, 준혁아. 예? 준혁이 오면 돼요? 들으는 준혁이가 들었고, 얘 하라고요. 들을까요? 그럼 뭐가 될까, 이거는? 들을까요? 웨어리라는 관계 부사가 되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2번. 안 불러줘요? 아, 순조 불러야죠. 순조 까먹고 있어, 입고 있어. 까먹기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7번. 7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들의 공통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세요. 관계 대명사를 쓸 거냐. 그 자리에. 관계 대명사,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 같은 걸 쓸 거냐. 아니면 versus. 관계 부사를 쓸 거냐. 이거를 구별할 수만 있으면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공통적으로 앞에 뭘 갖습니까? 선행사가 있죠. 전치사 있으니까. 자, 선행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선행사가 안 보이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조금 더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이 위치는요, 그 이 단어가 뒤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겠어? 전치사. 맨 뒤에 들어간다면 이 전치사를 함께 들어가야 되겠죠. 그 말인즉슨 전치사가 쓰이면 이 뒤에는 예를 들면 장소인 where를 쓸 수가 없어요. 없죠. 왜? 관계 부사인 where은 이 전치사가 포함이 됐을 때 쓰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는 in이라는 전치사 뒤에는 which라는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죠. 참고로 이 두 가지를 합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where로 바뀝니다. 네. 요거까지 이해가 되시면 어렵지 않아요. 네. 자, 두 번째. 나는 모릅니다. 그는 didn't appear. 나타나지 않았다. 미팅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How요. How요? How의 뜻은 뭐야? 어떻게인데. 그죠? 어떻게 나타나지 않았는지 모른다. Why지? 왜? Why지? 그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때는. 근데, 선생님, 관계, 선행사 안 보이는데요?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때의 선행사는 사실은 뭐가 들어야 돼? The reason. 이유라는 이 선행사와 그리고 이 선행사 뒤에 관계부사 Y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는 안 되지만 관계부사는 선행사하고 관계부사 둘 중에 세미나 아무거나 하나 생략할 수가 있어요. 단 How는 무조건 생략해야 되죠.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렇지. 자, 세 번째 더 데이가 나왔는데 이 더 데이가 뒤에 들어간가 봤더니 더 데이를 그냥 넣어봤어요. 그는 돌아올 거다. 그날에 라는 말로 on이 안 붙으면 말이 안 되죠. 네.
말은 전치사도 없고 선행사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관계 부사의 when으로 바꿔야겠죠. 답은 3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거를 드렸어요? 되게 싹싹 따는 것 같은데요. 자, 8번 내가 봅시다. 이게 in my opinion은 무슨 말이야?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은 어쩐다. 팩트는 항상 우리를 cheer up, 힘이 나게 해준다. 근데 I don't think so라는 말을 상대방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거지. 걔는 나를 힘이 나게 만든다. 그러면 I think so라고 써야지 I don't think so를 쓰면 안 맞죠. 네. 이거 틀린 놈들은 이거 문장을 제대로 보지 않은 거야. 근데요, 일본에 보면은 have로 물어봤으면 have로. 그렇죠. 근데 여기가 뭐가 빠졌어? Yes 뒤에 Yes I have가 빠졌겠죠. 그죠? 그게 지금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 형태야. 왜냐면은 자세히 보시면 뒤에 콤마가 찍고 다른 문장이 시작됐으니까 이건 다른 문장이야. Yes, I have 뒤에 콤마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I have가 굳이 안 쓰고 생략되어 있는 형태야. 없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지금 성주 간말이 아주 지금 날카로운 지적을 했는데 Have you ever been으로 물어봤는데 왜 대답이 형 선생님 갑자기 과거형인 was로 대답을 했습니까? 근데 이거는 여기는 대답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 yes, I have가 빠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랬다 하면. 자, 그 다음. 맞네요. 자, 우리 have you been to 평창? 우리 뜻이 뭐였어요? 평창에 가본 적 있나요? 라고 뭐뭐 해본 적 있냐? 라는 말은 뭡니까? 경험을 물어보는 현재 완료죠. 우리 책에서 경험을 물어본 걸 찾아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우리가 영어에서 이 경험을 대답하는 경험을 묻고 대답하는 이런 현재 완료는 ever나 never나 before나 그렇지. 그 아니면은 횟수 횟수를 나타내는 뭐 once, twice, many times 등등과 함께 또 하나 있지. have나 has been to라고 써서 가본 적 있다는 이것들이 다 경험을 나타내는 말들이 돼요. 혹시 이 중에 관련된 게 있어요? 네, before. 그죠. 그들은 달팽이를 먹어본 적 있다라는 이 경험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참고로 1번은 그녀는 그녀의 링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잊어버렸던 그 결과 지금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야. 거운을 쓰는 것도 뭐야? 결과지. 빈투와 가본 적이 있다. 거운은 가버리고 없다니까. 3번은 이미 벌써라는 원래 됐으면은 완료의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야? for two hours. 뭐야? 계속 나타내죠. 답은 5번입니다. 얼른 적어. 피비 마음 받아요? 어? 70등 이상 맞으면 나도야. 뭐? 선생님 저는요? 자, 일치하지 않는 건데 잘 보세요. 10번에 처음 뜻이 무슨 말입니까? 그 남자는 평창에 뭐 때문에 갔어? 그 학교 활동 때문에. 학교 활동 때문에. 그 어떤 활동인지는 이제 책에 나왔으면 나오는 거고. 맞나 틀리나요? 맞나요? 아니 수학여행이랑 스쿨 트립이라는 게 뭐냐면 수학여행인데 이게 또 일종의 학교에서 하는 활동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지요. 그죠? 두 번째.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아니랬어.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거잖아 지금. 예,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맞잖아요. 일치하잖아. 일치하는 거잖아. 답이 아니라고. 자, 2번. 그 여자는요 평창에 낚시하러 가려고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죠. 여자는 갔나요? 안 갔죠. 간 적이 없네요. 남자가 그리고 그 뭐야 저기 낚시잖아요. 호수에서 낚시를 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맞죠. 혹시 다른 거 쓰신 분 몇 번 썼습니까? 틀리신 분. 여기가 학교 활동. 아, 알겠습니다. 학교 활동도 우리가 수학여행도 학교 활동 한 종류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네. 자, 그다음 11번 하겠습니다. 그렇지. 12번. 자, 보자. 모든 걸 다 고르라는 거지. 어떤 거?
어드밴티지스가 뭐라고? 장점. 그죠. 페어 트래블의 장점이 뭐냐는 거죠. 네. 자, 페어 트래블의 장점에 대한 거. 우리 책에 뭐만 나왔습니까? 그거요. 봐봐라. 경제. 지역 경제 효과가 좋은 거. 자, 그렇죠. 그 지역 경제에 이때 임팩트는요. 이펙트는 효과입니다. 좋은 효과를 보이죠. 네. 1번의 내용. 자, 그다음에 우리 책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 책에 나와 있구나. 그 일은 about the local way. 처음에 you can help the local economy. 그다음에 learn about the local way of life better. 그다음 leave a small carbon footprint 한 이 세 가지죠,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그 지역인들의 삶의 방식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탄소 발자국. 세 번째는 탄소 발자국을 남긴다라는 거 원태야. 뭐라고? 그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뭐가 되겠습니까? 4번이요. 로코 웨이 오브 라이프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 있죠? 네. 여기 하나는 더 안 나와 있지만, 자, 유니크란 말이 뭐야? 아주 독특한 그런 발자국을 그 지역의 도로에다 남겨요? 남겨? 얼마? 아니, 그거는 상관없죠. 여기에는 진짜 그 발자국을 남긴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답을 5번 쓰신 분은 끝까지 읽지 않고 중간에 그냥 풋프린트만 보고 그냥 적어버린 경우일 겁니다. 4번 뭐만 나? 자, 그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옆번 문제인데. 이게 많이 틀렸어. 아, 꼬은 문제 더 맞던 거. 자, A부터 D까지 어색한 고르는데 A는 어떨까요? 자, 집중하자. 원업이 유지. 자, 여기 보다시피 우리가 뭘 썼어? 관계, 부사를 썼죠? 자, 뒤에 부분에 이 선행사에 해당되는 뭐야? 어, 플레이스가 들어갈 때가 있는 거 봅시다. Go 다음에 뭐가 없어요? A lot of people go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2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2가 남아있다는 내용은 이 바로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 The place라고 앞에 있는 선행사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네. 그럼 여기는 지금 전치사가 같이 생략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where를 쓸 수가 없죠. 뭐가 돼야 돼? 네. 위치가 됩니다. 그냥 이거 교과서 그대로 외워버린 사람은 이 to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고 그냥 where만 썼으니까 틀렸다고 보질 않겠죠. 네. 내가 그래서 지금 관계부사를 정확히 이해하냐 못하냐를 물어보는 거야. 네. 두 번째 when은요. 역시 그것도 January가 아 special week 여기서는 우리가 선행사라 그랬죠. 네. People on the island move 다음에 이때는 on the week라고 맞지. 그렇지. 전치사와 함께 생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when을 쓰는 게 맞겠죠. 네. 그럼 C번은요. cold은 이때 cold는 불리운이라는 과거 분사인데 이 게이트가 지가 부르는 게 아니고 정남이라 불리워지는이죠. 역시 그것도 문제가 없고 네 번째는요. let가 무슨 동사예요? 아, 빼먹었나요? 어, 그러네. 미안해요. 자, C번을 빼먹었네. 그들은 또한 그, 말했다. There, would인데 영어에서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는 말을 쓰는 단어 두 개 있었죠. 1번, used to와 2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would입니다. 그런 것 중에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그거 유수적이라고 그렇지. 얘는 약간 불규칙이야. 있다 없다 하다 말다 그런 건데 used는 규칙적인 거기 때문에 네, 언제 쓰느냐. 정남도 있다 없을 수 있잖아요. 네? 정남도 있다 없을 수 있잖아요. 아, 집이 어느 날은 있다 어느 날은 사라졌다 있다 없다 그러면 정남이 그걸 세울고 안 세울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상태가 아니고 상태가 여기서는 그 보세요. 내용 볼까요? 우리가 특별한 정남이라 불리우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어떤 물건이 제주도란 곳에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있다가 없다가 있다 없다면 정남이란 것은 제주도가 아니고 뭐 다른 뭐 독도 있거나 막 그래야 되나요? 아, 이게 아니니까 이거는 아. 과거에 있었고 쭉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자취를 감췄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니까 우두를 쓸 수가 없겠죠, 이때는. 네. 뭐가 돼야 이때는? used to가 돼야지. 여기서 내용 되겠죠. 그다음에 2번은 아까 말한 것처럼 let라는 무슨 동사? 사역동사 쓰인 뒤에는 원형을 쓸 수가 있죠.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어법성 어색한 건 몇 번과 몇 번? 1번과 3번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네. 자, 잘 표기하세요. 요거 used to하고 would하고 차이. 네. 그 다음에 14번 끝냈고
16번 갑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건데, 16번. 1번의 뜻이 뭡니까? 1번. 민수의 가족은, 자, 제주도로 가기로 결심했죠.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있나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죠? 자, 2번은요, 민수의 가족은 로컬 레지던트니까 그 지역 주민의 집에 뭐했다? 머물렀습니다. 작은 마을에. 이거 나와있죠? 네. 그 딸이 뭐, 이렇게 그 자원해가지고 가이드를 해주는 뭐 그런 내용 맞았죠? 3번은 뭘까? 와일은 뜻이 뭔 말은? 동안에. 뭐 하는 동안에? 산을 하이킹하는 동안에. 민수는 인카운터 뭔지 아세요? 인카운터. 이거는 우연히 누군가를 마주하다, 마주치답니다. 수진이를 마주쳤습니다. 아니요. 근데 그 수진이 어떤 수진이야? 친절하게 지역의 커스텀, 관습이나 풍습에 대하여 설명해준 수진이를 우연히 마주쳤나요? 처음 따라오지 않았나요, 수진이?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a special moving week. 특별한 이사나 이주하는 위크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 주가 매돌달에 제주에, 아, 매돌이 아니라 제주에 있는데, 그게 1월에 들어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내용 맞죠? 5번은요, 제주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자, 뭐하곤 했다? 사용하곤 했습니다. 정나물. 그게 아이온으로, 쇠로 만들어진 게이트가 아니고, 이게 뭐가 돼? 우둔이죠, 우둔. 답은 그래서 2번과 4번이 되겠죠. 이해되나? 그 다음에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거 1번부터 해석해 볼까요? 무엇을, 아, why니까 왜 그들은 그 플레이스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는 맞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은 여행을 계획을 했나요? 이틀. 3번은 그들은 투어 바이크 투어를 하기로 했나요? 네, 4번 where, 어디에서 그들은 stay, 머물 건가요? 그 다음에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participate 뜻이 뭐냐? participate in 참여하다. 그렇지, 참가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트립에 참가하나요? 자, 그럼 18번에서 몇 번이 잘못됐나? 4번이요. 어디에 머물 거란 얘기는 위에가 나와 있지 않죠? 네. 이거 한번 꼭 본문 확인하셔야 될 거야.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인가? 와, 시험 되나부터 8시네. 자, 벌써? 이거 없나? 아니요. Choose all the state. 모든 이 내용들을 읽어보는데, 자, 윗글을 보고 사실인 거. 사실인 것들이 뭐냐는 거야. 사실인 거. 자, 1번. 파울의 가족들은 뭐야 했다? 유명한 도시들로 여행을 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어떤가, 23번? 맞아. 맞나, 틀리나? 파울 맞아요. 자전거 탔어요. 아니, 왜 확신이 없어? 맞아, 틀려. 아니, 맞아요. 자전거 타고 간 거? 맞죠. 맞죠. 그 다음에, it wasn't the first time. 처음은 맞아요. 아니었다. 아. 응? 처음이 아니었나요? 아니요, 처음이었어요. 그 자전거를 타고 지역 그 주민과 함께 여행한 게 처음이었죠. 네, 처음이었어요. 이건 안 맞죠. 세 번째, 파울은 그 지역 음식을 즐길 수 있었다. 거리에서. 근데 그것은 weren't crowded with인데, 우리가 영어에서 be crowded with는 붐비다라는 뜻입니다. 붐비다. 아주 복잡하고 사람이 많다는 뜻이야. 근데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러한 거리에서 먹었다. 어때요? 이거는 맞죠? 3번이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폴은 알게 되었다. 뭘 알게 됐냐? 블랙빈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모든 내셔널 디시스에. 아니제. 블랙빈을 원료로 하는 그 무슨 이상한 음식 하나를 만드는 법을 배웠던 거지. 모든 음식이 들어있는 건 아니죠. 마지막, prefer. 무슨 뜻이야, prefer? 준비. 더, 그거 아니야. 선호하다. 폴의 가족들은 여행하는 것은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 뭐, 말도 안 소리죠. 그래서 답은 1번,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관계 부사를 이용하라 했으니까 장소를 나타낸다면 뭘 이용할까?
where를 이용하겠죠. 그럼 이 where를 쓰는 앞에는 뭐가 붙어야겠어? 관계? 선행사. 선행사 있어야겠죠. 뭐가? 그 식사. 좋은 어떠한 곳이야? 좋은 곳이란 말이니까 어. place. 어 good. place. place란 말 앞에 꼭 붙어야 됩니다. 근데 뭐가? 저 카페니까 저 카페는 that cafe is a good place. 이렇게 문장이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어떤 곳이냐? 그곳은 사람들이, 사람들 영어로 people 뭐를 뭐 하는 거야? 먹는 거니까 뭘까? have나 get나 eat나 뭘 써 상관없습니다. 근데 뭘 먹어? 가벼운 식사인데요. Light meal. 어? Light meal이죠. 그럼 meal이란 식사라는 것은 우리가 밥은 먹고 빵을 먹지만 그 빵을 전체를 다 한마디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먹는단 말 좀 웃기지? 네. 이럴 때는 eat는 이제 빼는 게 더 나아요. 먹, 가지다는 의미의 have나 또는 get, 먹, 얻는다는 의미의 get을 쓰는 게 더 맞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 have 안 나왔는데 have 써야 돼요. 아니 여기 나와 있긴 계시니까 get을 쓰는 게 맞죠. 응?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면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보다시피 뭐 관계 부사를 적을 때 그 앞에 선행사가 들어간다. 이걸 꼭 넣어서 문장을 쓰셔야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어 하나 남았네요. 하나 남았네요. 미안해요. 하나가 남아 있었네요. 자. 자, 3번 내용 볼게요. 내용상 이게 보니까는 과거에 나는 나는 것을 비행기 타는 걸 무서워했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었나요? 아니지.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됐죠.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used to를 씁니다. 자, 나의 심장은요. 파운딩은 쿵쾅쿵쾅 하는 거죠. 매번 내가 할 때마다 뛰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used to를 쓰면 되겠고. 자, 세 번째. 그러나 지금은요. 그것을 뭐야? flying 하는 것을 나는 뭐 하잖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I'm 한번 좀 이상하다. 네. 단어의 상관없잖아. 책이 좀 잘못 나왔네. 그죠? 저기 한번 좀 이상하다. 어. 그죠? 쓰레기는 되네. 이때는 나는 나는 것을요. 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로 굳이 쓴다면 afraid of를 대신해서 여기 왜 이렇게 나와있지? 지금 fond of를 쓰는데 이 3번은요 우리 거하고 좀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빼도 돼요. 좋아하다는 말로 fond of.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